자,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시간을 줬는데도 못 풀었으면은 틀리는 거야. 그래서 풀이할 거야. 1번으로 16페이지. 1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우리 독해 얘기할 때 일일이 다 잘라서 보면 공부할 때는 좋은데 시간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고. 그지? 그리고 내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 한 문제 푸는데 얼마 걸려야 된다고? 1분 3초 걸려야 돼. 지금 7분 줬어. 다섯 문제 푸는데. 근데 지금 다푼 친구가 다 풀었냐? 한명 빼고 지금 나머지 3명이 다못 풀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일이 다 자르고 있으면 못 해. 시험 때는. 100% 못 한다고 보장하진 않을게. 근데 못 하는 애들도 있어. 시간 내에 이걸 구문서까지 다 하는 애들도 있어. 아마도 그런 면에서는 나보다 나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일일이 다 잘라서 시간 내에 못 풀거든. 1분 30초 안에. 뻥이야. 이건 돼. 긴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무튼 간에 평소 공부할 때랑 시험 볼 때랑 조금씩 좀 다르게 봐야 돼. 시간 딸려서 못 푼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럼 그 시간 딸려서 못 푸는 거를 메꾸는 건 너희의 경험이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해야지 시간 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부터 어법 얘기하고 있다. 그지? 봐보자. 첫 문장부터 볼게. Office workers may face many biases. Office worker라고 하면 사무직이라는 의미가 될 거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마주할 거야. 많은 편견들에 대해서. Some of these. 그것들 중에 일부란 얘기지. 자, 첫 번째. 이 these가 나타나는 거 뭐야? 무엇이요? these가 나타내는 것은. 편견, biases를 나타내는 거야. 대명사잖아.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줘야 되잖아. 그럼 이러한 편견들 중에서 일부는 are based on, 기반하고 있습니다. gender or race, 성이나 인종에 대해서 기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자, 성별에 대해서 성별을 가지고 편견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성별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남학생, 여학생이 다 있으니까. 혹시 경찰이 되고 싶니? 아니지. 그러면은 군인이 되고 싶니? 왜? 군인 되게 좋은 직업이거든? 왜? 아, 얘들은 좋은 직업 아니지. 얘들은 지금 2년 갔다 와야 되니까. 넌 직업 군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 너 네일샵 하고 싶니, 혹시? 왜 웃어? 왜안 하고 싶은데, 너는? 너는 네일샵을 할 생각이 있어? 하고 싶어? 한번 생각을 해봐. 하고 싶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번다면. 그건 너의 능력에 달린 거고. 그걸로 너의 일을 시작해볼 생각이 있어? 없어? 왜? 그러게요. 왜? 왜 여기서 빵 터지는 거야? 왜? 너는 왜 네일 디자인을 할 생각이 없어? 왜?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아? 뭔가 적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일 디자인에 생각 있어? 너도 없어? 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성별을 가지고 편견을 가진다는 이야기야. 뭔가 그런 거지. 네일 디자인은 손톱 만지는 거잖아. 이쁜 거 붙이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남자들은 태어나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뭔가 그런 이쁘고 알록달록한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왔다고. 아니야? 그런 거 좋아해?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다는데. 아, 어렸을 때 좋아했어? 막 스마일 그리치 오, 넌 그래서 얘 혼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거야. 돈 많이 벌면 할 거예요. 혹시 집에서 너 입는 잠옷이 막 레이스 달리고 꽃무늬니? 그건 아니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핑크색과 꽃무늬는 뭔가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지. 근데 남자라면 핫핑크인데? 그래서 성이나 어떤 인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다는 이야기야. 동양인 하면은 가지고 있는 미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미국 애들이 성별, 특히나 동양인에 대해서 그래, 생긴 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어. 동양 애들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으로 우리 마블 좋아하는 사람 혹시 마블 코믹스? 마블 좋아해? 너도 좋아해?
이번에 그 뭐였더라? 어벤져스 뭐 새로 나왔다며, 마동석 씨 나오는 거. 마동석 씨가 거기서 어떻게 나와? 죽었죠. 어? 죽었냐? 안 봤어. 스포 당했다. 괜찮아, 안 볼 거니까. 나는 마블 별로 안 좋아해. 뭔가 미국인들이 가지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은 수학을 되게 잘할 것 같아. 뭔가 되게 수학 잘할 것 같고, 친구 없고. 뼈 때렸어? 친구 없어? 근데 걔들이 봐온 그런 편견이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이들, 왜 해외 간 사람도 많지.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해외를 간 사람들은 어때서 갔을까? 돈 없어서? 돈 벌려고 갔겠지. 그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단 말이야. 나도 갖고 있던 얘기지만, 얘들아, 여기 둘. 내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지. 할 거 없으면 뭐 하라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뭐 하라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공부하라고. 뭔가 꿈이 명확하게 없으면 공부하라고. 이게 동양인들이 가진 그런 마인드야. 가치관이야. 공부가 제일 만만하다고. 지금 여기서 갈고리 띄우지 마. 실제로 그래. 조금 더 살아보면 알 거야. 공부가 제일 만만했다라는 거를. 내가 그 얘기 했었잖아. 운동할 거면 전국 1등도 힘들다고. 그래서 수학자라고 뭔가 친구 없고, 왜냐면은 동양 애들 가갖고 처음에 영어를 당연히 잘하지 못하겠지. 그치? 너는 영어 잘 못하잖아. 프리토킹 되는 사람. 내가 지금부터 한국말 안 하고 다 영어로 수업했을 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너네 다 잘 거잖아. 내가 지금부터 다 영어로 설명하면. 아예 못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럴 거잖아. 엄마. 엄마, 현규 쌤이 계속 수업을 영어로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 40분 동안. 열심히 나 졸다 왔어. 수업 이상해. 걔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갔던 미국에 갔던, 처음에 갔던 부모님들은 이제 돈을 벌고 잘 살다가 갔을 거야. 자식들은 영어를 못 한단 말이지. 집에서 한국말 쓰니까. 그지? 그럼 걔들이 칠판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야? 수학 공식밖에 없다고. 영어로 써 있는 건 어차피 못 읽는 게 힘들고, 수학은 그냥 기호로 써 있잖아. 수학은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수학만 한 거야. 친구들이랑 끝나고 어떻게 놀아?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동양인은 말, 수학자라고 막 친구 없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야. 반쯤 뻥이지만 반쯤 진심이기도 해. 그래서 이러한 몇몇 직업들을 가지고 어떤 편견들이 있다라는 거야. 인종이라든지 성별을 가지고. 군인도 이제 여러 가지 군인이 있잖아. 앞에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장군. 뭔가 되게 남성적이지 않아? 총 들고 쏴야 될 건 다 남성일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마블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 위도메이커를 너무 많이 본 거야? 아, 위도메이커는 오버워치지? 누구지?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 게? 아, 블랙이도. 그래. 블랙이도를 너무 많이 봤어? 왠지 총을 더 잘 쏠 것 같아? 아무튼 그런 게 있어. When this kind of bias, 언제, 뭐뭐한 때지, 뭐뭐한 경우에, 이러한 종류의 편견들이 prevents, 막는 거야. A worker, 목적어를 막아. 일하는 사람들을 막아. From being promoted. 승진되어 짐 당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야기야. 왜 여기서 그럼 promoted가 promoting이 아니라 promoted, 수동으로 쓰인 이유는 뭘까? 승진되어 짐. 응, 승진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내가 어느 날 여기서 수업하다 말고, 자, 나는 이제 승진해야겠다. 난 다음 주부터 내가 이제 이 학원 내가 뭐 팀장 할 거야. 뭐 이거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되잖아. 원장님이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다음 주부터 팀장 하십시오. 해야지 되는 거잖아. 당하는 거지, 승진은. 그지? 그래서 승진되어지는 상태야. 아까 전에 비동사 상태지 이랬잖아. 승진되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 we call it. 그것을 불러, it을. 글래슬링, 유리천장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보이긴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Similarly, 비슷하게 The term, 어떠한 말, 용어라는 게 있어, term. Bamboo ceiling, 대나무 천장이래. 유리천장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대나무 천장이란 말도 처음 들어. 자, 대나무래, 대나무. 대나무, 우리가 생각하고, 야, 대나무의 원산지가 어딜까? 그지, 바로 튀어나오지. 아시아야, 아시아가 아니야. 아시아지? 그럼 대나무 천장이라는 말은 성별과 인종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은, 아니, 성별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인종에 대한 이야기일까? 인종에 대한 이야기지.
refers to specific buyers that what affects ASEAN working for Western companies. 자, 그럼 말이 있어. 밴부 슬링이 언급하는 거야. To the specific buyers. 특정한 편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대나무 천장이란 말은. 그래서 that과 what affect, 영향을 미치는 거야. ASEAN's working for Western companies. 서양 회사에서 일하는 아시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대나무 천장이란 말이. 자, that과 what이 있지. 그지? 너네 that과 what 문법에서 어떻게 구분해? 내가 대신 때 THWH 구분하는 거 얘기했냐? 네. 아는 거 모르는 거란 얘기 기억나냐?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몰라?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건데, 자, 그럼 관계사적으로 보자. 일단 그 얘기를 내가 안 했으니까. 관계대명사에서 that과 what은 어떻게 구분하지? 어? 불완전하고 완전해? 관계대명사는 다 불완전해. 왜 불완전하지? 왜 불완전하지? 관계대명사는? 뭐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지? 그거 틀렸냐 이번에? 내가 아직 우더문서를 안 봐서. 다음. 대가 와 구분. 관계대명사 대가 와 구분. 뭔 소리야 쟤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아니 뭐 사람마다 설명이 다르니까 그건 내가 설명한 부분이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what이라는 거는 선행사가 앞과 뒤가 다 불완전한 거야. that은 앞문장은 완전하고 뒷문장은 불완전한 거야. 관계대명사에 쓸 때는. 그리고 내가 좀 더 알아봤기 지금 독해 문제고 어법 문제니까는 일일이 이런 걸 따지라고 하진 않거든. 고등학교 가서는 더 쉬운 걸 가르쳐 줄게. there라는 표현이 있지. where라는 표현이 있지. 그지? There is a boy. 한 소년이 거기 있대. 그지? There is a boy. 자, 어디 있는지 아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서현아? 몰라? 저기 저 소년 있대. 거기에 그 소년이 있어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지. Where is a boy? 모르는 상태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지? 하나 더 보여줄게. What is this? That is this. What is this? This가 뭔지 아니? That is this. 저게 이거야. 그지? 아는 거 모르는 거. 저게 이거야 라는 말은 아는 거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적어놔. 두고두고 쓸 때가 있을 거야.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막 이래저래 관계사가 선행사를 포함했네 어쩌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는 거 모르는 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적으면서 들어. 모르면은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안 되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조세호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지?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특정한 BR, 특정한 편견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 거야. 대나무 실링이라는 건. 그리고 that과 what affects ASEAN working for Western companies. 서양 회사에서 일하는 아시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 지금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게 뭔데, 아는 게. 그럼 네가 말하는 건 뭔데? 자, 아는 거 모르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그냥 내가 한번 해석을 지금 그냥 쭉 해줄게. 비슷하게 대나무 천장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한 편견을 나타내는 거야. 서양 회사에서 일하는 아시안들에게 영향을 주는 편견. 대나무 천장 편견. 그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잖아. 아는 거니까는 되시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된다고. 굳이 어법적으로 다 뜯어볼 필요 없이.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아는 거냐고 모르는 거냐고 생각해 보면 된다고. 그럼 첫 번째 대시야. 오케이? One problem. 하나의 문제는 is simple stereotyping. 간단한 어떤 전형적인 거. Stereotype이라는 건 전형적이라는 얘기거든. 특성화시키는 거야. 전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Some people believe that. 몇몇 사람들은 믿어. That 이하의 것을. Asians are not aggressive. 아시아는 aggressive, 공격적이지 않은 상태래. Enough to be good leaders. 좋은 리더가 되기에는 충분하진, 좋은 리더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격적인 상태가 아니래. 아시안이 좀 착할까? 아니면 서양인이 좀 착할까? 화 누가 많이 내냐? 아시아. 아, 그래? 아시안이 좀 더 공격적인 것 같아? 아니야. 아시아는 우리 유교 문화권으로 대표되잖아. 우리는 보통 화를 내면은 부모님들한테 화를 내면 뭐라 그래? 참으라고 배우잖아.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싸우면 참으라는 얘기를 듣잖아. 그치? 참아야 된다. 참아야 한다는 얘기를 맨날 듣잖아. 서양 애들은 싸웠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겠지. 너네가 이제 집에, 너네가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싸웠어. 그러고 이제 눈탱이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온 거야. 한 대 맞아갖고 온 거야. 니네가 몇 대를 더 때렸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을게. 아무튼 한 대 맞아갖고 왔어. 집에서 이제 부모님 보고 할 거 아니야. 얼굴이 왜 그래? 왜 눈탱이가 됐어? 어? 눈탱이가 왜 됐어? 어, 싸웠어. 부모님이 할 말은 누가 이겼어? 그건 서양적인 마인드. 그래서 이겼냐? 이거는 서양이야. 공격적이야. 네가 이겼어야지. 졌어? 넌 내일부터 공부 다 때려쳐. 넌 내일부터 운동하자. 내일부터 여기 지하에 복싱 있잖아. 복싱부터 시작하자. 이건 서양이야. 공격적이야. 동양은 에이 참지 그랬어. 왜 어쩌다가 또 싸웠어. 말로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동양인들은 별로 공격적이지 않아. 그렇게 배워왔어. 문화권 자체가 그래.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좋은 리더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훌륭한 지도자는 공격적이어야 돼? 공격적이지 않아야 돼?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좋은 리더가 되게 충분히 공격적이 않다는 얘기는 좋은 리더는 공격적이어야 되는 거야. 전쟁을 생각해보자. 계속해서 싸우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세시대야? 조선시대야? 왕이야? 야, 왕이 맨날 맞고만 다녀. 다른 나라한테 맨날 털려. 땅이 털리고 있어. 좋은 리더니? 아니지. 뭐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한국사에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왕 들어봤니? 고구려에서? 되게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 왜 위대해?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선빵 때린 분이 광개토대왕이야.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맨날 맞고 다녔어. 우리나라는 뭐 누가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 맞은 것들. 조선시대 500년 내내 맞고 다녔어. 중국에서 때리러 오고, 일본에서 때리러 오고, 서양에서 때리러 오고, 맨날 그 싸운 거 맨날 맞고 나서 나중에 정신승리하는 역사야. 아니야. 우리도 맞서 싸웠어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 선빵 때렸다는 얘기 절대 안 나온다고 했어, 책에. 고려? 걔네들 맨날 맞고 다녔어. 고려가 선빵 쳤다는 얘기 들은 적 있냐? 고려에서 그 강동육주 서희 이거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야, 서희가 그거 한 거 때렸냐? 서희가 가서 뭐라고 했어? 말빨로 했지. 무슨 말이었어? 이거 옛날에 우리 거였어요. 니네가 뺏어간 거잖아요. 말 자체가 내가 선빵 때려서 내놔가 아니라고. 이거 오늘부터 우리 거가 아니라 이거 우리 거였다고 돌려주라고. 때리는 역사가 아니었다고. 근데 광개토대왕은 뭐야? 자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우리나라는 쌀이 없댄다. 저기 저 옆 동네 쌀 많댄다. 뺏으러 가자. 선빵 역사라고 유일하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도 되게 위대한 왕이지, 그지? 근데 세종대왕도 선빵 때리는 왕이야. 고려 때보다 그 뭐냐 백두산 위쪽으로 해갖고 그 땅을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뺏어온 거거든? 여진족을? 하고 시켜가지고, 야, 우리 거였대. 선빵 치고 와. 한 몇백 년 동안 우리 거 아니었는데요? 아니야! 옛날에 고구려 보니까 우리 거였대. 가서 뺏어와. 선빵 치면 좋은 리더야. 위대한 왕들은 다 선빵 쳤어. 해서 봅시다. 아무튼 공격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있었지. 아시안에 대한 대나무 전쟁.
편견이지. 첫 번째 편견은 아시아는 공격적이지 않다야. 그지? 동양인 공격적. 공격적이지 않다란 이야기지. 그거 쓰니까 는이 아니란 얘기지. 두 번째 another. 두 번째 거야. Another is that business. Businesses. S부터 따. 사업들이다. 사업 하나 아니다. 사업을 어떻게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지. 경우에 따라 셀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유튜버 백종원 선생님. 그분이 사업을 하지. 요식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음식 파는 사업을 하고 있지. 밥장사를 하고 계시지. 그분 게임 아이디가 밥장사잖아. 근데 그 밥장사 셀 수 있어? 종류? 셀 수 있지. 뭐 파니? 고기도 팔고 커피도 팔고 뭐 별거 다 팔잖아. 셀 수 있지 지금. 그럼 사업이랑 여기서 사업은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거야. 근데 종류를 정해버리면 셀 수 있는 거야. Trying to is라는 게 있고 that business is trying to become more diverse. Often six African American or Latino influence without considering Asian Americans. 자 문장 겁나 길지. 너네 이거 구문 분석해갖고 언제 읽을래? 그지? 자 한번 보자. 다른 것은 that 이하일 거야. 사업들인데 어떤 사업이냐면 trying to become more diverse. 좀 더 다양해지기를 원하는 사업이지. 다양해지려고 시도하는 사업이지. 다양한 사업. 사업을 나, 뭐 사업은 나도 이제 나는 사업이 아니라 강의지만 내가 강의했을 때 너네를 지금 중1을 가르치고 있지. 가르친다라는 건 셀 수가 없지 사실. 근데 내가 지금 중1을 가르치고 있고 고1도 가르치고 고2도 가르치고 있어. 이건 셀 수 있는 거지. 내가 몇 개 강의를 하나 하면 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좀 더 다양해지는 걸 원하는 사업들인데 그게 often 빈도부사 종종 six 동사자리지. 주어가 뭐야 서연아? 멍을 때리고 있었군. 주어가 뭐야? 어, 이 문장의 주어 뭐야?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잖아. 주어가 뭐야? 해당 문장에서 주어요. 비즈니스. 그지? 복수명사지? 승빈아.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 동사는 S가 붙어 안 붙어? 복수명사는 S를 붙여서 표현해. 복수동사는? S를 붙여 안 붙여? 정신 나갔네. 단수입니다. S 붙이는 거는. 그래도 답은 안 붙였어요. 자랑이다. 찍었단 얘기네. 저를 못 믿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 아프리칸 아메리칸 혹은 라티노 인플루이스. 흑인, 흑형 혹은 라티노. 라티노 직원들을 찾는데 without considering Asian American. 동양인은 without considering 고려하지 않는 채로. 자 그러면은 다양한 사업에서는 동양인 안 씀. 왜 안 쓸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아까 전쟁으로 생각해보자. 새로운 영토를 찾는 건 선빵이야? 아니면 돌려주세요? 선빵이지. 선빵 안 한다며 동양인은. 그럼 다양한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이지. 다양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왜 동양인 안 쓰냐? 선빵 안 치니까. 계속 봅시다. 하지만 Companies are becoming more aware of bamboo selling. 회사들은 are becoming, 되어지고 있는 상태야. More aware, 더 인식하고 있는 거야. 대나무 천장에 대해서. And 그리고 companies, 아직 주어 명사 받아줘야겠지. 앞에 나온 company야. 회사가 developing, developed, training programs야. 개발하는 거야, 개발되어지는 거야. training program을 하는 거지. 당하는 거 아니지. developing 트레이닝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 To eliminate the prejudice. 편견이라는 것을 eliminate, 제거하다라는 얘기거든. 투부정사거든. 자, 투부정사 두 가지 경우로 해석 가능하다 했어. 두 가지 경우 뭐였지? 위해 또? 뭐뭐 하는 것 하기 위해.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야? 서연아. 것이야, 위해야?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어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는 것이야, 제거하기 위해서야?
위해, 그지? 부사야. 위에서는 부사를 했어, 투부정사 용법에서. 그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편견은 안 좋은 거니까. 이런 소문이 나와봐. 동양인이 가겠냐? 여기 가면은요, 저한테는 승진 안 시켜줄 거예요. 가겠냐? 안 가겠지. 소문이라는 걸 반대로 생각해보자. 렉스캉에서 다니는데요, 형교쌤한테 배우면요, 성적이 안 오른대요 라는 소문이 나봐. 배우겠냐? 안 배우겠지. 성적이 오른대요. 오겠냐? 오겠지. 그지? 편견이 나도 이건 좋은 편견이야? 안 좋은 편견이야? 안 좋은 편견이잖아. 그지? 왜냐면 동양인이 되게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내가 어벤져스 얘기했잖아. 야, 마동석 아저씨 봐라. 그분이 수동적이겠냐? 그 근육이? 응?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길 가다 시비 붙을 수 있잖아. 누가 하면 어깨를 툭 치고 갔어. 근데 막 이렇게 막 서열씨 막 간열이 내고, 친 사람이 이제 되게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로 해보면은, 술 한잔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제 얼굴이 막 이제 내 발로 기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할배야. 얘가 이제 가다가 툭 치고 왔어. 얘가 어둥이라 사실 걔가 이제 그 할배가 이제 걸어내 휘청휘청 다친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어린 놈 새끼가 막 옆에다 먹어 막 이럴 거잖아. 그지? 분노 조절 장애가 올 거잖아. 근데 그 할배가 이러고 가다가 마동석 씨를 툭 쳤어. 그러고 뭐야 이러고 봤는데 마동석 씨가 뭐요 이러고 있어. 분노 조절 잘하잖아. 공격적일 수 있어. 아시안도. 희망적으로다가 this 이것은 will allow. 이게 will allow 허용할 거야. 앞에 내용이야, 문장이야. 이게 허용할 거야. More Asian Americans to get important position. 그러면 이런 걸 인식하고 없애려고 한다라는 게 허용할 거야. 더 많은 동양 미국인들을 get important position. 더 중요한 to get important position. 더 중요한 포지션을 얻도록 얻는 것을 in Western company, 미국 회사에서. 그럼 답은 몇 번이니? 3번이지. 빈칸 보자. Bamboo ceiling refers to prejudice against 빈칸 who are working in Western countries. 자, 대나무 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럼 대나무 천장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아시안이라고 적어야겠지. 왜 코리안이 나와 임마. 여기 코리안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 그게 아시안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아시안 적어주면 됩니다. 쉽지? 큰일 났다. 한 문제 하는데 25분 걸렸다. 헐. 2번. 자, 내용을 보는 거잖아. 내용 일치지. 그지? 하나 팁을, 어렵게 지금 하나 다 읽었으니까 빠른 팁을 하나 줄게. 내용 일치 문제가 중3 때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니네 이번에 내용 일치도 많이 나왔잖아. 기억이 안 나? 꽤 나왔어. 원래 그건 한두 문제 나와야 되는데 니네 내용일치 꽤 많이 나왔어. 내용일치에서의 포인트는, 제발 좀 밑에 한글 좀 읽어보면 안 되냐? 응? 야, 영어가 읽기 쉬워? 한글이 읽기 쉬워? 한글이 읽기 쉽지. 뭘 더 기억을 잘할 것 같아? 한글. 그럼 제발 좀 먼저 보고, 이 내용이 들었네 안 들었네 미리 파악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네는 영어 다 읽으면 기억이 안 날 거잖아, 밑에 한글 봤을 때. 한글은 짧고 이해하기 쉽잖아. 그지? 그럼 한글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 봤어, 우리 지금. 짧게 봤어. 길게 보란 얘기 아니야. 이거 3분 동안 보란 얘기 아니야. 큰일 나. 도대체 왜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할까? 19세 미만이랑 이하와 미만은 무슨 차이일까? 이거 하면 큰일 나니네. 자, 내용을 한번 봐보자. 한국, 아, 우리나라의 내셔널 뮤지엄, 국립박물관이래.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은 are extremely 중요하대. 중요한 상태래. 중요하지, 국립박물관. 그지? 중요하대. They, 걔들이 teach 우리를 history. 가르친다란 얘기잖아.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로 목적으로 쓰일 것 같지만, 사실 가르치는 건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과목을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history, culture and science.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다란 이야기야. to us로 받을 수 있잖아. 우리에게. 그지? 하지만 지금 내가 왜 빨리 넘어가고 있냐면 18세 미만이라면 얘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야. 하지만 one of their most important roles, one of 다음에 항상 복수명사 나온다. 하나 체크해놔. 뭐뭐 중에 하나란 얘기니까 당연히 복수가 나와야지. 하나 중에 하나란 말을 누가 쓰니. 그지? 하지만 one of
걔들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is. 그래서 is야.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is to inspire our nation's youth. inspire 영감을 주는 거야. 우리나라의 youth 젊은이들을 애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지. This is why. That's why. 이게 이유야. Our new membership program offers large discounts for anyone under age of 18. Under age of 18. 자, 이게 이유야. 우리의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이 제공을 하는 거야. 큰 할인을. For anyone. 누가 됐건 간에 18살 이하에. 그지? 자, 이하인지 미만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대잖아. 왜 하는 거지? 이유는? 젊은이들이 중요하니까. 젊은이가 미래니까. 사람이 미래다. 뭐 이런 거지. 그럼 첫 번째 확인됐어. 1번 맞아. 그지? 두 번째. What's more? 플러스 알파로. Your members fee. 너의 요금이지. 멤버십에 대한 요금. fee. 요금. me pay. 지불할 거야. For the development of new exhibitions. 새로운 전시의 발달,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거란 이야기지. 새로운 전시. 그지? 자, 그러면 새로운 전시를 위해서 쓰인다. 2번. 회비는 새로운 전시에 쓰인다. 전적으로란 말이 있는데, 서현아, 전적으로란 말이 뭐야? 전적으로, 서현아. 전부 쓰인다는 이야기야. 100%. 아직 몰라. 그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직 3, 4, 5번이, 3, 4, 5번 안 읽어봤기 때문에 더 읽어볼 거였잖아. 그럼 봐봐. They. 걔네들은 또한 allow us. 우리를 허용해. To take care of our current collection of more than 3 million historical objects and works of art. 또한 허용하게 할까? Take care of. 돌보는 데 쓰여질 거야. 우리의 현재 컬렉션들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컬렉션들이 되겠지. More than 3 million. Historical object. 300만 개 이상의 역사적인 물체들. 그리고 예술 작품들. 자, 이 데이가 의미하는 건 뭐니? 박물관? 그럼 뭐지? 회비. 서술형? 답 나왔지? Your membership fee. 그지? 자, 그러면 회비가 지금 어디다 써요? 전시랑 들어오는. 전시에도 쓰이고, take care of. 돌보는 데 쓰이는 거 우리의 유산들을. 관리비로도 쓰인다는 이야기지. 그럼 답 2번이지. 그 다음에 3, 4, 5번을 확인을 하고 끝내자. Exclusive membership, member benefit. Exclusive라는 건 배타적인이라는 뜻이야. 독점적인이라는 뜻이야. 멤버십의 멤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란 이야기야. 멤버들에게 주어지는 이득. Free entry. 무료 입장. To all national museum. 모든 국립박물관 무료 입장. 3번. 맞지? 그 다음에 special member event. 특별한 이벤트도 있대. 그 다음에 how to join. Visit our website. 웹사이트를 어떻게 가입하나요? 웹사이트 가보세요. 5번 맞지? 그럼 4번은 어디 있어요? 옆에 있잖아. 어른은 $80. 애들은 7살 이하의 잼민이 아니지. 유치원은 $20. 급식은 $40. 자, 그럼 7살 미만의 어린이 요금은 성인 요금의 4분의 1이다. 자, 8을 4분의 1로, 80을 4로 나누면 20이 나오지. 이 계산이 안 돼서 틀렸다? 이해할게. 그래서 4번을 했다? 내가 이해할게. 이해할게. 너는 영어 말고 지금 수학하러 가라. 오케이? 혹시 설마 지금 정말로 4번 한 사람? 다음 주부터 학원 나면 안 되는 사람 혹시? 수학 공부해야 되는 사람 없지? 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3, 4, 5번은 숙제.